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 시세 잘 분출하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오늘 개장할 때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오후에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로 저희가 게임주를 하나 알려드렸죠. 펄어비스, 메리츠증권 정영우 과장이 게임주 중에 펄어비스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었고 뭐 지난주부터 해서 뭐 실적도 개선되고 게임주들을 좀 봐야 된다, 좀 많이 눌려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략해보자라는 의견들 많았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만약에 매수하셨으면 119,300원에 체결이 됐을 거고요. 목표 가격이 좀 표시가 잘못됐는데 펄어비스를 매수가가 잘못 표시가 됐네요. 자, 펄어비스의 가격이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펄어비스 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펄어비스 오늘도 2.3%, 2.2% 정도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게임주들의 반전 조금 더 나타날지, 실적 발표할 때까지 좋은 흐름 나타낼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출발 좋은 펄어비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좀 오늘 시장에서 볼 만한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양질의 좋은 종목을 선정해 주셨을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효석 차장과 종목 선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효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HMM입니다. HMM, 오늘 뭐 앞으로도 실적 시즌 앞두고 나서 실적 개선될 거란 이야기들 많던데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에 이제 가장 큰 키워드가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실적 전망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저희가 리마인드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은 시장의 관심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에서 살짝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좀 환기시킨다는 의미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2분기에 영업이익이 7,89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전년 대비 한 394% 늘어나는 이제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추정했던 추정치가 기존에 한 5,500억 정도였거든요. 그 기존에 시장에서 예추했던 그 예상 실적 대비 한 2,300억 정도 더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결국 실적이 개선되는 이제 그 원인으로 좀 따져보자면 미주라든지 유럽 항로의 이제 스팟 운임 자체가 조금 늘어났다는 겁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가 전 분기 대비 약 18% 늘어났고요. 미주 이제 서한 운임 같은 경우가 한 19% 전 분기 대비 늘어났고 유럽 운임은 한 22% 이제 전 분기 대비 늘어났거든요. 물동량 자체도 많이 늘었고요. 또 이제 희망봉 5회 항로를 이제 채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물동량을 더 늘어나게 하는 이런 요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결국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게 잔여 연구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잔여 연구채가 이제 2024년, 2025년 이 남아있는 물량들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한 10억 주 정도 주식이 발행된다라는 것들이 조금 이제 우려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당 순이익률로 계산해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순이익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글로벌 컨테이너사 대비했을 때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차원에서 HMM 지금 시점에서 주목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MM 최근에 주가 차트 보면 좀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이긴 하던데 오늘 어떻게 접근을 할지 가격 전략 좀 세워볼까요, 그러면? 네.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요. 네. 오히려 조정기에 진입하기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2만 1,000원이고요. 손절가는 60일 이동평균선, 이제 이탈하는 가격인 16,500원으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MM 오늘 2만 원 돌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에서 잘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